유교 방식이 또 무섭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도 있어요. 영성계 최고단자가 되는 그런 비법, 유교 가르침이 제일 무서워요. 제대로만 공부하면.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사서상경 외가지고 잘난 체나 하고 보통 꼰대가 되기 쉽죠. 남지적자라고. 이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하면 자기는 절대 지적을 안 해요. 남을 지적하면서 희열을 느끼며 살다 갑니다. 그게 꼰대라고 하죠. 남 지적할 때 희열 느끼고 절대 자기는 지적하지 않은 사람들이 꼰대죠. 여러분, 남 지적하듯이 자기를 막 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, 꼰대라고 하기 약간 애매해져요. 자기 반성까지 철저하면. 근데 안 해줘야 맛있죠. 자기 반성 안 해줘야 맛있죠. 꼰대들은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. 남 지적은 살벌합니다. 0.00001mm까지 재요. 너 방금 표정이 안 좋다? 이렇게 잡아내요. 다 잡아내요. 근데 자기 안 좋은 건 하나도 못 잡아내요. 자, 이게 엉터리죠. 근데 진짜 유교를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해 버리면요, 엄청난 달인이 돼요. 그 차이입니다. 선비들이 왜 너무 극단이다. 선비들을 보면 완전 갑질 꼰대와 진짜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 자기를 초계처럼 던지는 선비도 있고, 요 차이가 자기한테 적용해 있느냐, 이 양심을 남한테서 찾아다니느냐, 이 차이입니다. 이게 논어에 이미 나와요. 진짜 군자는 위기지약을 한다. 진짜 군자는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고, 이 소인배들은 위인지약,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. 그럼 요게 논어에서 되게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,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구절. 공자님 좀 이상하다고. 군자가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고, 이걸 이해할 이자입니다. 소인배들이 남을 위한대요. 이상한, 보살이 남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무슨 뜻인지 아시죠? 공자가 말한 위기지약은 진짜 자기한테 도움되는 학문을 하고, 남한테 보이기 좋은 학문만 한다. 남 위하는 학문만 한다는 건요, 소인배들은 겉으로만 꾸미고 있다. 이게 바리새파가, 이걸 딱 성경에 적용하면 바리새파들은 위인지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학문. 진짜 하나님의 사도와 성도들만 위기지학을 하고 있는 거죠, 성경적으로. 진짜 너 내면이 깨끗해지는 공부를 하라고, 남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너를 위하는 공부를 하라고,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. 똑같습니다.